예, 믿음의 야성과 근성을 기르라 그만 징징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한 투지가 필요한데 그 투지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그릿이죠. 그릿. 이제 2016년인가요? 베스트셀러였죠. 그릿이라는 그 책이 엔젤라 더쿼스라는 그 교수님이죠. 처음에 이분은 그 하버드 다니고 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컨설팅도 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게 천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어떤 공립학교 들어가서 수학 선생님했습니다. 수학 선생님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애도 있고 안 나오는 애도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IQ 높은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의 길은 오히려 그 끈기, 그 grit이라는 거, G-R-I-T, grit이라는 거, 끈기는 애가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학교 선생님 때려치고 펜실바니아 가가지고요 심리학 공부하고 지금 현재는 유펜 교수예요. 교수로 있는데 grit이라는 거, 이 불굴의 의지, 투지, 한국말은 깡이죠, 깡. 뭐 이런 거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자 따가지고 뭐 말도 만들었죠. 주인은 성장. 그다음에 그 resilience라 그래서 resilience라는 그 회복 탄력성 해가지고 회복력이라는 책도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내면적 동기, 끈기 뭐 이래서 그 앞자를 따가지고 책도 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책이야 뭐 여러 번 소개를 해가지고 웬만큼은 아실 거예요. 읽어보면 되실 거고. 우리 뭐 상식적이잖아요. 외형보다도 이렇게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릿이라는 책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근성?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거.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풀벌 위협 앞에서도 이기잖아요. 아마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도 좀 이런 깡다고 있는 신앙인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빌대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 당시 상황은 안 좋았죠.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그 대단한 제국의 왕 아닙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랬어요. 안 하면은 뭐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2장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꿈 해몽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 노시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금이라는 거.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 누가 와요? 이제 헬라가 오고 그다음에 로마가 온다. 뭐 정확히 해석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망한다라는 거를 알았다고. 왜냐면 뜨인 돌이라 그러죠. 돌멩이 하나 날라서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저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그 47절에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다니엘 앞에 막 엎드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았다고요. 근데 3장에 와서 이거 다시 뚱땅지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이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이게 왜 이렇게 변했죠?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그 2장에는 왕 처음 됐을 때요. 재위한 지 2년 만에. 그리고 그 열왕기상 25장에 보면은 이때 이 신상 만들 때는 언제냐면 전성기 때예요. 19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간 차이가 왕된 지 19년 차이니까 빼면은 3년을 빼니까 2년이니까 원년을 또 빼야 되니까 16년 지난 거예요. 한 16년, 17년.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왕 처음 됐을 때 이 꿈 해몽을 듣고 시작이 좋았죠. 하나님이 겸손해지라고. 니네 제국이라고 잘 나가는 거 아니고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뜨인 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겸손할 줄 알아라 임마. 그랬더니 이제 겸손해졌어요. 무슨 제국은 무슨 제국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리던 겸손한 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망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거든요. 막 동쪽으로 가서 싸우니까 인도까지 점령했어요. 인도까지. 그리고 뭐 남쪽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애국까지. 애국까지도 거의 점령할 정도로. 뭐 당시 최고의 제국을 이뤘죠. 후세인 살아있을 때 그 이라크 집회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하고 자기 사진 같이 놓고 자기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 가진 왕이에요.
세계 최대 최강의 국가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586년에 BC 유다의 예루살렘 다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거 다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왕이죠. 이때가 그 이후거든요. 승승장구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가 꿈이 맞아?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자기를 믿게 돼 있어요. 무슨 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승승장구하니까. 그래서 2장에는 겸손했는데 3장에는 한껏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고요. 아, 이거 보면 생각 안 납니까? 우리도 느부갓네살 같을 수 있다니까요. 뭐 처음 시작할 때 쥐뿔도 없으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잠깐 말씀 듣고도 엎드리고 이런 겸손함이 있다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축복이잖아요.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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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을 이겨봐요. 그러면 이 꼴 된다니까. 3장에 나오는 이 꼴. 자기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래요. 아니면 죽여버린다고. 이럴 바에는 승승장구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고 또 승리 안 할 수도 없잖아. 우리 하나 옆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저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에 힘 생길 때 그거 한 일이 뭐예요? 죽이는 일 하잖아요. 지 잘난 척하고.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뭐, 금신상에 잘하라. 아니면 뭐, 풀뿔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그죠? 7절에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절했답니다. 공포 분위기. 그런데, 가시밭에 백합하죠. 다니엘이 세 친구. 어떤 사람 물어봐요. 다니엘은 어디 갔냐고.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다니엘이 어디 갔냐고. 그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 아프다는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아팠는지도 모르죠. 성경이 없는 걸 잠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저도 궁금한 게 궁금해요. 다니엘은 어디 갔지? 어쨌든 다니엘은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병간인 것 같고. 하여튼 셋이 와가지고 그 안 했다고요. 절 안 했다고요. 그랬더니 13절 14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앞으로 끌어와라 그래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 진짜 절 안 한 게 사실이냐 그러잖아요. 사실이냐. 옛날 성경이 더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 옛날 번역에는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게 더 마음에 와. 나도 옛날 사람인가 봐. 짐짓 그리 하였느냐.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마 죽이지 싫었던 것 같아요. 인재들이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내 손에서 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땄잖아요. 끝에 보세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지금 즉위 초에 2장의 모습과 16년 지나고 난 다음에 즉위 19년이거든요. 지금 19년 됐을 때 이 모습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돈 좀 생기고 지위도 올라가고 좀 이러면 다 느부갓네살 같이 돼요. 그래서 2장과 3장의 16년 차이를 놓고 오히려 2장이 더 복이죠. 그 2장에 머무르는 게 낫겠죠. 복은 받아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감당 못할 거 주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꼭.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감당이 안 되면 주지 마세요. 물론 뭐 안 주시겠지만 그 받으면 곤란해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어떤 성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뭐 어떤 성도가 요즘에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해도 되나? 하여튼 매달 11조를 한 1,500만 원 정도씩 해요. 예,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1억 5천을 벌으면 나는 한 15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니까 너한테 안 준다고, 하나님이. 근데 상상만 해도 자기 못하겠대. 어떻게 그렇게 큰 걸 하냐. 아, 그거 갖고 아예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겠느냐. 지가 해먹으려고.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토를 안 달면서 자기가 뭐 헌신할 때는 깨끗하게 헌신 그거 못해요. 이리 토 달고 저리 토 달고.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느부갓네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모습이야, 내 모습. 자기가 자기 길을 막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느부갓네살은 이 정도 생각하고, 이런 악한 왕 앞에서 이게 그릿, 그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제 친구들.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우리도 그래야죠. 이런 인물을 키워야죠. 교회가 뭐 수가 중요해요? 사실은 진짜 이런 정도를 키우면 시대를 바꾸는 거죠. 그죠? 오히려 수를 모으고 유지하는 거는 뭐 경영학이라든지 세상의 조직이 일어나든지 그런 게 더 유용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목적이 변화잖아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죠? 이게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인생들을 만들어내야죠. 새 친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번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그 3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무슨 기도를 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길이 뭐라 그랬어요?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뭐예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다. 또 다른 말은 말씀이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겠죠.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뭐 왕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왕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죠. 난 왕이 뭐라 그러든지 그거에 대한 말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대답할 가치, 토론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은 굳건해지고 환경이 나쁘면 뭐 무너지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보세요. 풀무불 앞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강건해졌죠. 화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잖아요. 자유민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에 애굽이 있어요. 걸핏하면 애굽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환경이 평탄하든 어렵든 그게 뭘 문제예요. 제발 그런 얘기 핑계대지 말라고. 어떤 조건에 놓여있든지 간에 아까도 보세요. 그 뭐 얼마 못 버는 사람도 말로만 해도 아 나는 그 1500만 원씩 한 건 못해. 나는 150만 원이나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 뭐 믿은 지 얼마 되신 분도 아니에요. 그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외적인 조건이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외적인 조건은 자유민이고 다 좋은데 마음은 노예잖아요. 맨날 애굽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애굽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애굽이 뭐예요? 맨날 뭐 거기서 부뚜막에서 먹던 얘기, 뭐 거지같이 생존했던 얘기, 그 세상에서 뭐 놀던 얘기, 그 놀지도 못했던 주제. 잘 놀던 사람은 교회 오지도 않아요. 계속 놀고 있지. 클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 논척하고 얼굴을 봐야 그 놀게 생겼나? 뭐 그래가지고 벌 예수밖에 소망 없어요. 예수라 잘 믿어요. 예수라 생명 걸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뭐 어디 가서 승부를 보려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애굽에 살 때 뭐였는지 알아요? 종놈들이었어요. 종놈들. 종놈들이 애굽에서 뭘 그렇게 그럴듯하게 살았다고. 아유 진짜 거지같이 산 놈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종놈으로 살던 놈들이 애굽 그리워하고 있다니까요. 애굽에서 뭐 부뚜막에서 충분히 먹었대. 종놈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 말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들. 왜 그래요? 중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려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영광스럽게 살고 싶죠? 그 영광스럽게 살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생각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됐어요. 내 뜻대로 다 됐다 그래봐야 그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지. 자기 영광은 헛된 거거든요.
자기 영광이 이루어져야 뭐 대단한 거야 그게. 느부갓네살은 자기 영광을 다 이뤘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 영광이잖아요. 그게 무슨 영광이야, 수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나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돼봐야 지 영광이고 그건 영광도 아니니까 수치야.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럼 영광의 어떤 뭐 기초라도 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뒷얘기를 모른다고 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영광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요, 우리도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 왜 품어요? 어떤 사람 맨날 앉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밌대. 아니, 말씀을 재미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뭐 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재미로 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 읽었더니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은 재미의 대상도 아니고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말씀을 살아내야죠. 그죠?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뭐 힘들어요? 그냥 옷 입으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는 건 뭐냐면 옷 갈아입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옷 입고. 계속 입다면 어떤 옷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목회하면 뭐 금방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결국 내 뜻을 선택하면은 그 인생은 시들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뭐 간단한 거예요. 새벽에 깼어. 어쩌다 깼어. 깜짝 놀라게 깼어. 이거 웬일이야. 4시 반에 깼네. 깼는데 잠도 잘 안 와. 근데 막 억지로 재우는 거야. 자야 돼. 그럼 그 인생은 시들한 인생이에요. 시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선택한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쳐오면 싱싱해지는 거죠. 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지금도 시간도 있고 다 그런데 뭐 마음이 기분이 안 좋대. 그리고 뭐 명단 보니까 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없고 맨날 아니 성경을 하는데 명단은 뭐하러 쳐다봐? 하라니까 자기의 관계지. 맨날 명단 보여달라. 그 사람 일부러 안 보여주잖아. 명단을 해도 뭐 하려고? 뭐 후원금 해주려고요? 뭐 명단을 봐서 뭐 하려고? 그거 보고 판단한다 그러는 것 자체가 벌써 싹수가 노란 거죠. 그 바보짓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 되는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왕이야.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결국은 뭐 아이고 별거 없네. 그리고 안 갔어요. 그거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거 한 세 번만 해봐요. 그럼 거의 죽기 직전까지가. 인생 시들어지는 거 간단하죠. 뭐 그냥 뭐 한 서너 번. 하나 그런 사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가재도구를 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에 뭐 소파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난 맨바닥이 제일 좋고 난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친히 하나 사온 게 있어. 바나나 거리. 제가 바나나를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귀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바나나는 지금도 맛있네. 그거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과일보다도 맛있어요. 그리고 먹기 편하잖아요. 까기도 편하고. 그죠? 근데 그 귀한 바나나를 요즘 우리 딸들은 이게 흔해서 그런지 이걸 안 먹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두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막 썩어요. 그리고 한 3, 4일 지나면 이게 뭉그러져. 나는 그냥 덜 익은 게 좋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숙성해서 먹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눌리지 않게 하려고 바나나 거리를 샀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 바나나가 이렇게 대롱대롱 밀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나나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지가 나무에 있는지 알고 계속 잘한대. 근데 왜 거짓말 같은데. 사모가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달려있다고
아니 바나나가 바본 줄 아나? 어쨌든 간에 뭐 믿거나 말거나 나는 하여튼 간에 눌리지 않은 것만 해도 좋은 거야. 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가지고 이게 상한 거 있죠.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불순종 여러 번 한 성도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게 뭉그러진 바나나구나. 싱싱한 바나나가 돼야 되는데 뭉그러진 바나나. 간단해요. 성교 갈 수 있는데 세 번 정도 거절하면 그 꼴대. 새까맣게 타가지고 버리기도 진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도 힘든 부피 커서 쓰레기 돼요. 쓰레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 꼴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싱싱하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싱싱해지고 싱싱해지고 싱싱해지고.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 뭐 결혼하는 것도. 아 결혼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신자하고 결혼하면 그 순간에 시들해져 버려요 여자애들. 참 묘해. 뭐 결혼한 지 뭐 3개월 4개월이면 팍 가요 맛이. 맛이 다 가가지고 눈빛도 다 맛이 가 있고. 아 그걸 알고 어떻게 안 말려요 그걸? 그걸 알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 반 이상은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천여 때 믿으면 다 엉터리라 그러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진짜 믿음 팔아먹는, 영혼 팔아먹는 행동이지. 그죠? 형제들도 그럴 수 있죠. 이거 뭐 다 마찬가지죠. 아, 미워하는 거 복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복수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복수하라가 내 뜻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잠깐만 그러고 복수해버려. 그럼 시들해져요. 여러분 그래 인생이 입에 거룩한 말만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누추한 말을 품지 말아야 돼. 말을 해버려. 이것만 이 한마디만 그러면 시들어져 버려요. 교회가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서 되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고 순종. 싱싱해지잖아요. 이 세 친구들 보세요. 풀뿔 앞에서 싱싱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 핍박이 오면 시들시들해지지 알죠? 싱싱한 신앙이에요. 근데 맨날 그 썩어버리는 바나나 같은 인생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안희숙 여사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일제시대 때 뭐 옛날에 베스트셀러 있었어요. 뭐 크리스찬이 나오면 다 읽었던 책. 거기 보면은 이분이 그 사형 집행일이 8월 18일이에요. 1945년. 그러니까 8월 15일에 해방되지 않았으면 이분 죽었어요. 8월 18일이었거든. 사형 집행일이. 근데 사형 집행하기 마지막 전에 그 일본 판사하고 이렇게 안희숙 여사하고 대화 나누는 게 나와요. 그 마지막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한대요. 판사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면은 집행만을 좀 뒤로 밀어주세요. 혹시 또 뭐 기회가 있을까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당당하더래요. 뭐 이렇게 애걸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안희숙 여사 참 멋져. 여러분 그 일본 판사도 공부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옛날에 고등고시라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은 고등고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판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고 다. 거기 시를 읽어줬다. 일본 말로 시를 읽어줬다. 일본시. 그 뭐 일본시니까 뭐 적어놓은 건데 이런 거예요. 넓은 바다에 그 막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이 있었대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계속해서 큰 파도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품을 일으키고 부딪히면서 거품을 일으키지만 그 바위는 여전하리라 뭐 이런 시예요. 해석해 줘야 되겠어요? 바위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때리는 파도는 뭐예요? 일본 제국주의고. 이거 모르겠어요 판사가? 뭐 딱 들어오면 알지. 아무리 니네들이 하나님 대적해봐야 물거품밖에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사형집행하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 물거품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greed, 이런 기계, 이런 당당함. 이게 하나님 모신 사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 특징인데 시험을 피하지 않아요. 시험을
극복한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은 시험은 능히 이기는 거죠. 1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뭘 바라본 거예요? 시험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능히 이런 시험 다 이기게 만들어주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1절, 2절, 3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뭐 이런 게 1절에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는 타지 아니할 거라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맥락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물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믿어도 불시험도 있고 물시험도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푸른 뿔이 있어요. 있으면 뭘 어때요? 푸른 뿔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돌파해 낸다는 거죠. 이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 신약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한테 뭐 감옥에 갇히면 그러잖아요. 아유 감옥에서 빨리 빼달라고 뭐 이런 거 기도해 주든지 뭐 돈 없으면 돈 붙여달라고 맨날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골로새서 4장 3절 뭐 한 구절만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거 기도해 달라고. 여기 뭐 자기 일신상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왜 그러죠? 뭐 있으면 돌파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명중심적인 기도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명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평탄에도 복음 증거할 수 있고요. 핍박에 있어도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평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무슨 조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맨날 조건 갖고 싸워 우리는. 이 똑같은 게 뭐냐면 젊은 애들 맨날 스펙 쌓는 것 갖고 인생을 다 해. 아 스펙은 뭐 일을 이루고자 하고 스펙을 쌓는 거 아니에요? 아 스펙만 쌓으면 뭐 할까? 써먹지도 못할 거. 오히려 현장에 미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틈틈이 공부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늦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미리 준비해야지. 어학이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아,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아 저는 준비 다 하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대놓고 보니까 필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회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거지. 지금도 보면은요 이렇게 목사님들 서재를 가보면은 저는 이게 남의 집 가면 서재부터 들어가 보는데 서재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설교를 잘할 뿐이지 못할 뿐이나 금방 알아. 설교를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설교 못할 책만 골라 읽어. 이런 책 읽으면 설교 못하는데 역시 못해. 어떤 분은 딱 책을 보는 순간에 설교 잘할 책만 읽어. 되게 잘하겠네. 그러니까 잘하는 책 읽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학교 때 몰라요. 그냥 부딪혀 보면 하는 거야. 부딪혀 보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살리고 하는 것들 보면 그런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되는 거죠. 근데 뭐 해보지도 않고 맨날 앉아가 책상에만 앉아 있는 분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죠. 가족 외에는. 그 목회자만 그래? 여러분 인생 공부 안 그런 자리 똑같은 거죠. 뭘 준비하고 해요? 부딪혀봐야 준비가 뭔지 알 수도 있는 게 많은 거지. 다 준비하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들어가야지 일단. 현장 속에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거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 친구들 현장이 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분석 안 해요. 뭐 어떤 시험이 오나 고민도 안 하고. 그 안 되는 인생들 보면 맨날 시험 갖고 고민해. 무슨 시험이 올까? 나는 최악을 생각한대. 아이고 은사다 은사 그래. 최악을 생각해서 뭐 하려고? 최악을 생각하면 그 극복할 능력이 내게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생각을 해서 뭐 하려고?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 근심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낫지. 그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얘기지. 이들이 불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 어떻게 나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런 거 묵상 안 했어. 최악 묵상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지. 그랬더니 불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더라.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에요. 기계는 하나님 바라보고 심었는 거지 다른 것에서 심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부딪혀볼 때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뭐 간증집인가 하나 보니까 그런 거 있대. 뭐 이렇게 옛날에 요즘에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병 많이 고쳤잖아요. 그 뭐 너무 많이 고쳐서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고침받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병자들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래요. 자기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주셨대 하나님이. 믿음.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그 뭐 유럽에 어디 뭐 집회를 갔다나 갔더니 이렇게 되게 맨 앞에 앉은 사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맨 앞에 앉은 사람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삐딱이들 앉아있으면 진짜 설교 진짜 힘들어. 그 앞에가 되게 중요한데 앞에 다리를 못 쓰는 여자분이 유럽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다리를 못 쓰는 분이 다리가 뒤틀려 있는 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배 끝나면 나와서 기도해달라 그럴 건데 다리가 뒤틀려 있으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서 그날 따라 자기가 다른 질병만 놓고 기도를 많이 했대. 이제 관절염 되지는 분 뭐 나을 겁니다 이러고 두통, 감기, 몸살 표 안 나는 거 뭐 났는지 안 났는지 표 안 나는 거 그렇잖아요. 뭐 났는지 안 났는지 표가 안 나잖아.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계속 있으면서 뭐 이렇게 신경이 쓰여. 너무 부담이 들어가지고 다 기도시키고 난 다음에 다 눈 감고 있잖아요. 그때 통성 기도시키고 살짝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랬대요. 안 나도 할 수 없지. 그게 안 난다고. 그래서 죽도 전에 자기가 가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진짜 자기가 뭐 그렇게 큰 믿음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기도했대요. 근데 돌아서서 나오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거기서 일어났대요. 그게 자기가 처음으로 느꼈던 그 경험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상태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뭐 선교 다니는 분들은 이런 비슷한 체험들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 허접한 사람들 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때 변화되고 막 학교가 변화되고 막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번 캠핑하고 났을 때 불신자 아이들 뭐 38명, 28명 뭐 찬송하고 변화가 회심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래요. 자기는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그다음부터 그 믿음 가졌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 이거 우리가 못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다니엘의 제 친구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별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환경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시험과 고난 피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고 그냥 돌파해 나가는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그릿, 이런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한다 그러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데 방해가 제일 크게 방해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텅 우리는 자기 자신에 예민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 뭐 선교에서 쓰임 받는다고 합시다. 쓰임 받는다 그러면 아 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무능한데. 자꾸 자기를 묵상해. 그래서 몰입이 왜 중요하냐면 몰입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잊어버릴 때 제일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 누가 네 나이 보고 일을 한대. 아, 나는 뭐 힘이 없는데. 누가 네 인 갖고 한대. 자꾸 자기 모르게 얘기를 하면 자기하고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화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화 나눌 때 한숨을 푹 쉬어 그러면 아유 나는 무능해서. 아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깨지는 거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숨 쉬고 있다니까요.
자기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왜 자기를 쳐다보게 만들어? 하나님 일 하는데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장애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하덕규 씨 불렀던 노래 가시나무새.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대. 그중에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저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그냥 바람 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바람만 불면 부대끼면서 하여튼 난리를 부려, 난리를. 바람만 불면 뭐 자기가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또 바람만 불면 그 쉴 곳 찾아온 새들이 있는데 자꾸 가시로 찌르는 거야. 바람만 불면 옆 사람 못 살게 만들고 그냥 힘들게 만들어, 그냥 가시로 찌르고. 또 바람만 불면 외롭고 슬픈 노래 부르면서 주책 떨고 있어요. 좀 이제 가만히 좀 죽치고 지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말고 한번 주변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열이면 열, 20명이면 20명, 누구래도 그냥 가만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밥이나 먹으면서 입 닥치고 있으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다 귀여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뭐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손들라면 손들고 율동하라면 율동하고 참 귀여워요. 그죠? 성격하라면 성격하고 뭐 정교인 수련회 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만원 내고 등록하고 이러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결대로만 살면 참 귀여워요. 근데 꼭 못난 인간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느니 뭐 과제를 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튀는 얘기를 해요. 튀는 얘기. 그게 뭐냐면 날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죽여버려야 될 자아거든요. 그냥 결대로 살아요. 튀지 말고. 바람만 불면은 부대 끼면서 시끄러운 소리라고. 바람만 불면은 지 있는 가시 갖고 남 찔러대고. 바람만 불면 외롭다고 징징대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대요. 내가 문제, 내가. 내가 보니까 그래. 목해도 그냥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결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 다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시고, 모을 사람 모아주시고, 할 일 하시고. 그냥 징징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가면 돼요. 튈라 그러지도 말고. 그냥 평탄하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신앙이 대응이라고 했죠, 대응. 튀지 마세요. 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를 주장할 때 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안 살잖아요. 나 죽었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안희숙 여사 그 다음 얘기해 줄게요. 판사가 그 시를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당신은 죽을 각오가 돼 있구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희숙 여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나는 이미 죽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죽어서 들어온 사람을 누가 그를 결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뭐 맨날 얼굴 찡그리고 뭐 죽느니 사느니 하는 게 죽겠다 죽여버려야 싶어요. 그런 것들은 죽어야 됐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으면 죽은 사람이 뭘 누가 뭐라 그러든 뭘 그 관심을 가져 그거 그냥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안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 죽어서 안희숙 여사 보세요. 안희숙 여사 나 죽어서 들어왔대요. 뭔 소리가 뭐 문제야. 그때 분위기를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판사가 떨더라고. 원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느긋해. 남이 죽어서 들어왔다고. 죽었는데 그러면서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더라. 이게 성도의 기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풀뿔에서 나올 일이 없어. 아예 들을 안 가니까.
그죠? 그냥 그 다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왜냐, 사형 선고 받을 때까지 안 가니까. 그러니까 18일 날 사형 선고인데 3일 전에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감격과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지.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다 배교하고 배신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느부갓네살까지 살지 마십시오. 처음에 겸손했다가 하나님 그 은혜를 보고 지가 승승장구했다고 뒤집힌 인생 살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greed, 이런 기계, 그죠? 이런 절개, 이런 근성, 이런 야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말씀 중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돌파해 가는 거죠. 거기에 큰 장애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몰입이라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만큼 난 약해요. 나는 없고 주님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게 최고로 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